있던 기업의 그 신입사원 공고문에 B형 남자는 제외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베토벤이라고 그림에서 아름다움을 못 느낄 리 없고 현대 유명 화가도 오페라 아리아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물리학자도 마찬가지다. 다른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온갖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한다. 물리학자로서의 장점도 있다. 붉은 노을과 쪽빛 가을 하늘, 전혀 다른 하늘의 이 두 색을 공기 중에서의 빛의 산란으로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전에 느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 거꾸로다. 오히려 아름다움을 훨씬 더 경이롭게 만든다. 과학은 세상의 여전한 아름다움의 다른 면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눈이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 김태훈입니다. 흔히 과학하면 우리는 몇몇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생각했었고 어린 시절 잠깐 품었던 과학자라는 옛 꿈으로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과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며 또한 우리 삶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다른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요 참 많은 과학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한 권의 과학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학 김범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소개를 간단히 좀 해드리면요.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현재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런데 과학자라고 하면 그 딱딱한 이미지 그리고 어떤 용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신 저도 사실은 이 시간에 이제 과학 관련 저자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긴장하는 게 조금 이렇게 넘어가 주셔도 될 만한 용어인데 한번 꼬투리가 잡히면 굉장히 혼을 내셔서 진행을 하다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니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요. 약간 이 책 읽으면서 질투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문학자들과 이제 과학자라고 물론 이런 기준 자체도 분류의 기준 자체도 굉장히 그 전근대적이고 맞습니다. 예전 기준인데 그렇게 나눠놓고서 이제 서로의 어떤 특수한 어떤 그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글 잘 쓰는 과학자나 예? 그 과학을 이해하는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되게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제가 책을 쓰긴 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은 사실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글을 쓸 때는 이제 보통 과학 논문을 쓸 때와는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껴져요. 그랬을 네. 때 어떤 제 앞에 어떤 상상의 독자가 있다고 상상하고 그분은 과학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좀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책을 내게 됐고 그걸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마음 항상 있지만 글쎄요 내가 글을 잘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과학자 치고는 이라는 게 앞에 붙어야 되지 않나요? 자 통계 물리학 중에서도 통계 물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리학에 굉장히 다양한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통계 물리학은 일단은 입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그때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 그게 바로 통계 물리학이에요. 네. 그래서 무엇이라도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러면 이제 통계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많이 모여 있는 게 입자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샘플군이 점점 커질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더 정확해집니다. 네. 그래서 뭐라도 많이 있는 경우에 이제 통계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 책에 있는 내용들도
꼭 전통적인 물리학의 주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통계물리학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세상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 그 책이 그 이야기가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과학책들이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흥미를 갖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공허한 어떤 뭐 그 이데올로기라든지 혹은 어떤 가치관의 문제로서만 계속 이해하려고 했던 우리의 살아감의 방식들을 과학적 어떤 지식들을 사용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또 왜 이 방향으로 나가야만 하는가를 그 논리적이면서도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감탄하면서 이 과학에 대한 흥미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관계과학도 사실은 이제 과학의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물들은 이제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 혹은 우리들의 관심 분야들을 이제 해석을 해주셔서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회를 하시게 된 어떤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정말로 제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쓰는 논문에서는 어떤 그 논문엔 한 문장을 적더라도 그 문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문장을 쓸 수 있는 게 과학자들 사이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쓰는데 그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데 논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순간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요 문장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묻게 되면 어떤 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혹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은 논문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예, 취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예.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은 좋은 게 그 논문을 논문을 쓰면 이게 논문마다 심사자가 있거든요. 네. 그 심사자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근거가 뭐죠 하면서 다 이렇게 잘라버려요. 근데 책은 심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좀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아주 그 유익하기도 하고 흥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보고 나서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던져줬을 때 그 장을 덮고서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예. 그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넓게 예. 생각하시는 바를 쓸 수 있어서 그쵸. 이런 책을 이제 기회를 하게 되셨다. 사실 제 책의 어떤 내용들은 그래서 과학 쪽에 있는 분들은 약간은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사실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과학적인 진술로 이어지다가 이제 후반에서 이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과학자들은 이걸 마치 논문처럼 보다가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을까? 이거는 왜 갑자기 여기서 뭐 이러시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꿀벌들이 어떻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전체 집단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 그런 얘기를 적은 다음에 맨 후반에는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도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보통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과정을 그 부분이 도약이 있다라는 생각이 잘 안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런 시선을 갖고 보는 거죠. 이게 갑자기 꿀벌 얘기하다가 웬 선거 얘기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학자들은요. 자기 생각 빼는 건 다 비판적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과학자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 게 연구는 안 하고 시비만 건데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또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혈액형과 성격. 사실은 이제 저도 알고 있는 게 독일에서 연구됐다, 일본에 가서 이제 비기트를 치우고 네. 한국에 영향을 줬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 혈액형과 성격의 그 무관성을 이야기해도 이걸 하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종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나면 이제 첫마디가 무슨 형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자, 통계 물리학자로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연구를 하게 된 게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시작한 건데요. 제 아내가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일단 모았죠. 그래서 결혼한 그 남녀 사이에 혈액형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먼저 검증해 보고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 다음엔 이제 심리검사 결과와 그 심리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혈액형과 관계가 있는지도 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
게 결론이고요. 사실 제가 이런 연구를 한 게 과학자들은 거의 사실 답을 알고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너무 과학자들 입장에서 너무 자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혈액형이라는 게 사실 딱 네 가지밖에 없는데 그 네 가지라는 그런 특히 그 아무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어떤 유전적인 요인으로 결정된 네 가지의 유형으로 그 복잡다단한 사람의 심리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 가설 자체가 맞을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걸 그래도 설득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했던 거죠. 그 사실은 근데 무슨 형이세요? 오형입니다. 아, 예. 아, 전 A형입니다. 아, A형이십니까? 예. 근데 이게 혈액형이 제가 걱정, 이렇게 재미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네.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연구를 할 당시에요. 어떤 기업의 그 신입사원 공고문에 B형 남자는 예, 제외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건 재미로라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냥 일상 대화에서 혈액형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막을 생각 정도는 아니지만 그걸 갖고 어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시거나 그런 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 혈액형, B형이세요? 저는 그러면 못 만나겠네요.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거나 또는 뭐 그 사람을 그쵸, 억지로 해도 밀어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맞습니다.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건지.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되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일단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그 벌어진 사건의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내려. 사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맞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를 때 이제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네.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네. 로또가 당첨이 되면 그 어젯밤 꾼 꿈을 생각해보고 네. 본인이 꿈을 그런 좋은 꿈이 없었으면 이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그럼 계속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맞는 방법은 아니죠. 우연히 사돈의 팔촌이 야 너네 지금 무슨 일 있냐 내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했으면 그게 로또 꿈인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결과가 이미 나온 예. 뒤에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책 이제 초입부에 등장했던 그 소득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 확률을 50% 정도로 놨을 때 결국 이것이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사회에 이제 부를 독점하는 어떤 몇 퍼센트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들이 절대적으로 또 빈곤에 빠지게 돼요. 예. 근데 이것을 그냥 시장에만 맡겨 놨을 땐 사실은 이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시스템 또는 뭐 기본소득 같은 그 인위적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그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좀 더 개선된 형태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이론하고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보여주셨을 때 저는 어느 그 복지 이론보다 가장 명쾌하게 그 받아들여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치권의 어떤 이슈로서 무수히 많이 사용되는 게 사회보장에 대한 이야기, 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자꾸 진영적인 논리, 이데올로적인 논리로만 다가오고 뭐 자본주의 국가 아니냐, 무슨 사회주의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아 과학의 힘을 빌리니 이토록 냉철한 과학의 힘을 빌리니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예. 네,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부의 분포 같은 것이 그 불평등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그분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아주 훌륭하거나 뭔가 능력이 아주 특출하거나. 그래서 사실 이제 신자유주의적 이론이라고 하는 네. 다 개인 탓이다라고.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부를 그 많이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과학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아주 아주 단순한 모형이었지만 그 모형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이제 굉장히 궁핍해지는 그런 최종 결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생각하면 당연한 게 이게 굉장히 그 부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망하고 싶어도 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사실은 크죠. 그렇죠. 예. 뭐 토마 피키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맞습니다. 노동의 예. 저 수익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기 그렇죠. 시작하니까. 한편 그 부를 갖지 못한 분들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작은 가게라도 창업을 하거나 그런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빈곤의 늪에 빠지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고 한번 굉장한 부를 축적한 분들은 망하기가 쉽지 않고 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일단 보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나마 조금 이 부의 불평등을 그 누그러뜨리려면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도 조금 생각해 본 거죠. 방금 그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전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부자들의 돈을 뺏자 절대로 아니고요. 네. 우리 사회에서 다시 재기의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분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기본소득 그런 것이라고 봤어요. 기본소득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본인이 하지 못했던 어떤 재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아주 작지만 아주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거는 저는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두 번째 기회. 사회가 실패한 누군가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명문대에 가지 못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도 그 다음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자살률에 대한 부분부터 이 사회의 어떤 그 계속해서 동력들 예, 계속해서 근로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고착화되는 순간부터 예. 사실은 부자들만 그대로 머물 수는 없는 거니까 예전에 워렌 버핏이 그런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왜? 계속 부자로 살기 위해서.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결코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관계과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 과학적으로 잘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어떤 부의 불평등은 어떤 현대 자본주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도 계속 있었고 네. 인류 역사가 그 부족 국가를 넘어선 이후에는 농경사회 이후에는 뭐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이야기한 게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그거거든요. 부의 불평등을 다 없애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부를 주겠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확률 분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금방 또 다시 불평등한 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부의 똑같은 부의 불평등의 정도를 갖고 있는 사회라도 거기서도 이제 그 부의 불평등에서 맨 꼬리에 있는 분들이 계속 영원히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 그래서 똑같은 불평등도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그 변화가 동적으로 가능한 사회, 그게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만 해석하고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정 논리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이것을 냉철한 과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면 그건 뭐 이견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지 않나 연구실에만 계신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 주시는 그런 좀 시도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친분 정도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이 그래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티포텟? 아, 예, 예. 티포텟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들은 자기 편을 안 들어줄 경우 삐질 확률이 삐질다.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처럼 뭐 극한 표현으로는 뭐 거숙이라는 표현까지 받아가면서도 자기 당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는 그토록 손을 번쩍번쩍 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 이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 법안을 발의하려면 저도 사실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이걸 데이터 살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최소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만 이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상정이 된다. 네. 그러면 이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내가 9명을 모았어요. 법안을 발의하고 싶은데.
그런데 한 명을 더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던 게 이분이 누구에게 부탁할까?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친한 사람에게 부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법안을 만 개가 넘는 법안이었는데요. 당시 법안 하나하나마다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에 함께 했는지 그 데이터를 다 모으면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 일종의 친분관계 연결망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국회의원들 이렇게 전체 국회의원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설명드리자면 좀 사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긴 한데요. 국회의원들은 주로 자기 당, 같은 소속 정당인 국회의원들끼리만 주로 법안 발의를 합니다. 라는 게 가장 명확한 결론이었어요. 사실 이게 국회법상 내가 발의했을 때 다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 거의 동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관심 있던 거는 이제 어떤 제가 A라는 국회의원인데 B라는 국회의원께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이번 법안 발의하는 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이 법안 발의를 할 때 그분이 저에게 부탁하면 제가 들어줄 거 아니에요. 마파를 해줘야죠. 그렇죠. 마파를 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봤는데 마파를 하다가 그분이 부탁했는데 제가 안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 지역구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그분도. 마팔만 깨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 그 컬럼을 썼었는데 그 꼭지의 후반에 이제 국회의원도 그 안 도와주면 삐진다라는 걸 알 수 있던 거죠. 이게 지금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기서 이제 통계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제 분류나 분석을 했을 때 아 어떤 지도자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어느 성향의 어떤 법안에 주로 이제 네, 발의를 맞아요.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디에 주로 반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유의미한 분류들보다는 그냥 아, 이분은 이분하고 친하고 이분은 이분하고 친하다라는 맞아요. 쪽에 어떤 그 결과값이 나와버리면 저도 그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엔 그런 말씀하신 그런 걸 볼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농업 발전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안들에 소속 정당이 달라도 많이 같이 한다면 제가 데이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분들이 이제 소속 정당이 아니라 다른 그룹으로 묶이는 그런 걸 볼 수 있기를 바랬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의 대부분은 소속 정당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각 의원의 전문성 같은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법안 발의 데이터로는 보이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서글퍼지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소수의 정당들이 많아지려면 이것이 초당적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 내가 어떤 정치적 그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기꺼이 당을 넘어서서 그 동의해주는 이런 어떤 문화, 정치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소소한 작은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맞습니다. 텐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10명 미만의 정당으로 만약 소수 정당이 만들어지면 어떤 법안 자체도 네, 맞아요. 자체적으로는 발의할 수가 없는 상정시킬 수가 없는 발의는 네. 할 수 있겠지만 상정시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갖고 그 우리나라의 아주 작은 정당들 그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든 심의가 끝나서 제가 그 분석할 당시만 해도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될 때까지 가는 비율이 거대 정당보다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안을 발의해도 이제 다른 정당에서는 사실은 전혀 그 도움을 주지 않는 거죠. 그 법안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당에게 어떤 네. 그 공과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씁쓸하네요. 이 책을 단지 현상으로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이야기들을 그냥 과학적으로만 풀어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끝까지 읽다 보면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떤 진심 같은 게 느껴집니다. 주로 이제 동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과학책으로 보고 시작했다가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화두를 던지는 책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만나게 될 독자분들에게 과학과 우리 사회에 대한 연관성들을 가지고 어떤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저는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 서약?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제 책을 뭐 읽으시면 더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을 자꾸 경험해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비판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럼 결국 그런 힘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통계, 보다 많은 이론, 보다 많은 실험 그리고 보다 많은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현명한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관계의 과학 오늘 김범준 작가님과 함께 과학과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겠습니다.